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달라지는 농막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할수 없다. 즉 논란이 많았죠. 그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자는 주말에 와서 하루 잘 수도 있지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3일 이상 연속해서 잘 수가 없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 없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부여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크, 테라스, 정화조 등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예전에는 정화조를 바깥에 설치하고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자체마다 달랐죠. 그죠? 뭐, 테라스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즉, 건물 면적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파면 되고요. 전기는 농사용으로 끌어오면 될것 같은데. 다섯 번째, 휴식 공간은 총 면적의 2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6평의 경우 1.5평만 가능하다.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농민은 쉬는 공간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미친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농막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규모가 예전에는 100평이든 뭐 200평이든 상관없이 6평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평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7제곱미터, 즉 2평 미만의 농막을 지을 수가 있고요. 200평에서 300평의 농지는 13제곱미터, 즉 4평 미만의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예전처럼 6평의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기존 농막의 경우 이 법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지를 사서 농막을 놓고 싶은 분은 지금 기존 법대로 하시면 되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이므로 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국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